언니 평상시에 많이 불안증 있고 많이 떨리죠? 응. 그리고 언니 같은 경우 뭐 오늘 다 손님들 다 신가물만 오나 봐. 또 입에서 내 입에서 또 신가물이래. 언니도 이미 안지 오래되셨고 그거를 조금 어떻게 해볼까도 좀 많이 해보셨어. 나 나름대로는. 근데 언니한테 또 사람한테 상처 아닌 상처도 있고 사람을 좀못 믿게 된 뭔가 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언니가 느낌 받고 뭔가 이렇게 이런 거 오자 느낌이 그런 거에 있어서는 또 무시를 못 하겠어. 그래서 언니가 지금 뭔가를 배워볼까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를 배워볼까 이거를 감으로 어떻게 풀어야지 내가 편하게 살까 이런 고민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내가 앉아서 아까 손 풀었지. 근데 나 저기 우리 왕래에 카드 있거든요. 그 뭐야 이렇게 카드 놀이 할때 카드 나 갑자기 그게 갖고 싶었어. 그러면 언니는 절대 도박할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언니는 내가 봤을 때 사람들한테 말로 풀어내야 되는 사람이야. 말을 많이 해주고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알려주거나. 근데 또 언니가 지식이 많아서 강사 쪽은 또 아니란 말이야. 지식이 있지 막 누구를 가르치고 이런 쪽은 절대 아니시라 그러시고. 카드가 뭘까? 언니 카드 갖고 뭐 하려고? 타로 타로? 막 어떻게 지금 하시지? 몰라. 지금 손으로 갖다가 계속 내가 손을 풀면서 이것도 뭔가 빨리빨리 이렇게 해야 되나 봐. 어설프면 안 되나 봐. 손 푸는데 언니가 솔직히 말해서 여기 안 빌어본 것도 아니야. 신당에다가 내 사주를 올려놓고 안 빌어본 사람도 아니고 뭔가 대우도 나름대로는 했던 사람인 것 같고 근데도 이게 언니 만족이 하나도 안 됐대. 해소가 한 개도 안 됐어. 그러다 보니까 언니가 거기에서 내 나름은 상처를 입었던 거야. 못 믿겠어, 이제. 무서워. 왜? 돈이 걸려 있기 때문에. 왜냐면 나도 무당이다 보니까 손님들이 오면 뭔가를 해야 되거나 초록이거나 해도 다 금전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부담스러운 거야, 언니도. 안 해본 거 없대요. 그래, 지금. 안 해본 거 없대.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 스스로 이거를 풀어낼 수 있는 일이 뭘까라고 해서 내림을 받아볼까? 아니. 그건 아니야, 또. 못 불려. 왜? 말만 하고 싶거든, 언니는. 막 들고 뛰고 이런 건또 싫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니가 고민하고 있는 게 내가 이제 앞으로 시작을 하고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아까 말했듯이 타로잡을 보신다는 거 아니야? 아니, 그걸 한번 해볼까 했는데, 응. 또 말이 많더라고요. 그걸 신간물이 있는 사람이 근데 타로를 하면. 언니는 내가 봤을 적에는요, 신감을 아무리 굿을 100번을 한다는데, 1000번을 한다는데, 언니 신감물이 100% 소멸, 이건 없어. 언니 평생 빌고 갈아야 되는 사주야. 그러다 보니까 굿을 하는 이유는 이 무당한테, 그러니까 이 무당이 모시고 있는 성수님을 통해서 내 조상과 내 신명을 대우를 해드려서 합의 받으셔서 나좀 편안하게 일반인으로 살수 있게 그런 감을 좀 재워주시고 눌러주세요라고 하는 의미지, 내 신감을 없애주세요는 안 돼. 이해 가세요? 무당들이, 모르겠어. 다른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신감을 너 없애줄게. 굿하자. 이거는 언니는 안 된다라고 봐. 왜? 언니는 윗대에 분명히 깨끗하게 칠성님 전에 빌고 했던 할머니 분명히 계셔요. 그래서 언니가 심성이 착한 거야. 언니가 심성이 착하고, 남들한테 싫은 소리 못 하고, 하지만 또 기명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 성격은 또 똑부러지고, 그리고 남 도와줘야 돼, 언니는. 도와주면서 사셔야 돼. 베풀어야 돼, 언니는. 이해 가세요? 그래야 언니한테 복이 와. 언니 사주가 그래. 그러다 보니까, 언니도 겁먹을 거예요. 내가 신가물이라는 내가 그동안 겪어왔던 거 힘들게 살았던 게 있는데 내가 그냥 섣부른 생각으로 이 타로를 잘못 배워서 안 오던 신도 막 올까? 맞아요.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안 오던 신도 올까? 있는 신도 더 솟구치지 않을까? 막 이런 고민들 언니 혼자 되게 많이 하시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절대 그 걱정 안안 해도 돼요. 하셔도 될것 같아. 오히려 이거를 신가물을 해소를 못 시키면
언니는 여기서 열병 나고 소갈이하고 화병 나고 미치고 내 식구들은 식구대로 더 힘들게 사실 거야. 그래서 무당이 내림을 받아서 무당이 못 되면 차라리 그렇게라도 풀고 내그 기운을 풀고 살라는 뜻이야. 저제 말은.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언니는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그럼 그거라도 풀고 사셔야지만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수 있지 않을까. 그래야 언니 몸도 안 아파. 무거워, 몸이 항상 늘. 답답하고, 화기가 차고, 아무 일 없어도 내가 여기서 짜증나고 화기가 찬다라 그래. 그건 언니의 인간의 감정이 절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우리 집안의 신명과 내 조상들과 뭐 이런 기운으로 인해서 풀이가 안 되니까, 해소가 안 되니까 여기에서 계속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언니 남편한테 한 번씩 지랄해? 이제 전에는 못했는데 요즘에는 그치. 이게 가만히 내 감정이 도가 지나치다 보니까 이제는 내 남편한테 화살이 꽂히기 시작을 했어. 그게. 그냥 평상시 했던 행동들도 눈에 가시가 돼, 내 남편한테 보면. 그래서 갑자기 내가 나도 모르게 우악질이 나온다든가, 막 이런다든가, 짜증을 낸다든가 이러면서 내 남편 또한 쟤왜 저래? 갑자기. 왜 요즘에 너왜 예민해? 너 갱년기 왔니?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서로 간에 조금 감정 교류가 미묘하게 애매해지고 있단 말이야, 지금. 지금, 그렇죠? 응. 그러니까 지금 올해 가장 중요하게 언니가 생각하셔야 되는 게 남편분과 조금 관계가 아까 말했듯이 조금 틀어질 일이 분명히 있대. 이미 언니가 여기 가슴에 화가 찼고 이 기운이 화가 가득 찼어. 그리고 2년이 됐어요. 2년 전부터 언니가 뭔가 이렇게 공을 안 들인 거야? 대답을 해주세요. 맞아요. 2년 동안 지금 이 기운을 풀어내질 못하니까 미치고 있어, 언니가 지금. 그래서 올해는 뭔가 이 풀이를 해줘야 돼. 믿건 안 믿건, 응? 못 믿겠건 다 필요 없이 언니 기운이 이게 풀이가 안 되다 보니까 왜 무당이 아무리 언니 뭐 언니 생각에는 돈만 밝히고 뭐 돈만 그냥 헤쳐먹고 막 이렇게 해갖고 못 믿겠고 나는 안 다니고 뭐 이런 게 있었다 한들 그래도 그 무당이 행의를 안 해줬어도 그 성수님 전에 뭔가 돈이 올라가고 목이 올라가고 언니에 대해서 목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신들은 알고 언니네 신들은 알고 언니네 조상들은 알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당이 중간에서 이렇게 빌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목은 봐주신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예 공이 끊긴 지가 2년이 돼버렸대. 그래서 이게 풀이가 안 되다 보니까 언니가 점점점 이 기운이 언니 몸속에 쌓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짜증을 내게 되고, 나도 예민해지고, 갑자기 여기서 화기가 올라오고, 울화증이 나고, 잠을 못 자겠고, 미치는 거야, 이게. 그쵸? 이게 딱 3년까지는 언니가 어느 정도는 힘들겠지만 괜찮을 거예요. 근데 이게 올해가 넘어가면 언니는 더 힘드실 거야. 아직 안 그러니까, 그래도 계속 다니던 데를 안 다니니까 그래서 내가 좀 요새 그런가? 그런 생각을 하고 좀 있었거든요. 이상한가? 내가? 내 나름대로? 그래서 뭔가 있는데? 이게 뭐지? 막 이랬을 거야. 근데 그 말을 딱 그쵸? 네. 그러니까, 공은 공대로, 빌었던 공이 있는 집안이고, 언니도 그렇게 빌었던 공이 있었던 사람인지라, 진짜 내가 마음이 맞고, 정말 이제는 믿을 수 있고, 하는데 목을 잡아놓고, 이름 석자 올려놓고, 빌어 가시고, 내 나름대로의 그래도 기운이 아마 100% 안 풀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답답한 거야. 아무리 무당이 빌어줘도.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막 직심이 생기고, 막 이런 게, 그걸로만 해소가 안 되는 사람이야. 하지만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림을 받아서 무당을 해 먹을 순 없는 또그 분이라고. 더 애매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분들 빌어가는 우리들도 너무 힘들어. 차라리 김연기고 아니면 아니고 딱 하면 오히려 더 편하거든요? 근데 언니는 불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아닌 것도 아니고, 애매해. 이런 분들이 타로나, 우리 제갓집도 있어요. 그래서 타로를 배워서 타로를 유튜브로 하고 있어. 그래서 타로나 아니면 사주 풀이 이런 걸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한 분은 심리 상담으로 아예 빠져버렸어. 아동 심리 쪽으로. 예. 네. 우리 제갓집이 아동 심리 쪽으로 아예 빠져버렸어. 이렇게 뭔가에 이제 아동 심리 상담도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저희도 심리 상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기운을 풀어내면서 살면 그나마도 언니가 그냥 다른 직업으로 사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편안하게 사실 거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타로 하셔도 되실 것 같아. 아, 그리고 오히려 그게 입소문이 나서 언니는 그냥 타로만 보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아는 소리를 한두 마디씩 하면서 볼 거야. 전 비스무리하게. 그래요? 응. 아니 제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자꾸 주위에서 너 그거 하면 너 무당될 거냐고 계속. 근데 타로를 한다고 해서 무당될 거 이런 건 아니라고 봐. 왜냐면 오히려 무당들도요, 그냥 재미있고 또 관심이 있어서 타로를 배워서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 타로의 그 원래 직업이 무당들 거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자꾸 신기가, 신가물이 자꾸 높아진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거야. 그냥 단순하게 언니는 그 직업만으로 풀지만 말고, 목 잡아놓고 빌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내가 이걸로 그냥 신감을 풀어먹고 살겠습니다. 라고 고하고, 그것 쪽으로 풀면, 오히려 언니 몸도 덜 아프고, 언니의 그 신의 가물의 기운도 풀어내서 살 수 있고, 또, 신의 가물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뒤에서 무당이 빌고 있으니, 그거는 또 다른 식구들한테도 영향이 있단 말이에요. 언니가 또 자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빌어줘야 된다는 뜻이야. 왜? 나만 가물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쵸. 내 아래에 있는 자손들도 가물이 있고 다 성격들이 세요. 네. 언니가 감당하기가 힘드실 거야 아마. 맞아요. 그리고 애들이 말이 입이 살았어. 그래서 언니가 더 힘들어. 어린데도 불구하고 입이 어른 입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아빠는 아마 이 세 분한테 찐빵 아닌 찐빵처럼 아마 힘드실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아빠가 제일 센 것 같은데. 아빠가 세다라기보다는 그냥 가장의 중심을 안 잃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거죠. 왜? 내 와이프도 세고 내 아이들도 세. 근데 내가 여기서 져버리면 우리 가족은 흔들리니까 자기만의 그 중심을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 같고, 그리고 원체 고집이 있는 분이셔. 누구 말 안 들어. 네. 절대. 근데 또 우쭈쭈해서 타일르고 언니가 칭찬하면 또 잘 따라와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다행히. 그러니까 그걸 언니가 활용을 하셔, 남편분한테는.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이 큰 아이가 아니구나. 10살. 요 분이 눈빛이 되게 살아있는 거 아시죠? 내 자손이. 야무지다는 얘기 말이야. 그쵸. 이 아이가 똘망똘망하고 눈빛이 살아있어. 네. 그리고 뭘 시켜놔도 엄마가 조금 든든한 면이 있어. 덜렁거리긴 하나 나이대에 비해서 뭘 해놓고 이렇게 부탁을 하거나 이러면 아이가 되게 따져, 하나부터 열까지 다 따지면서 꼼꼼한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얘가 좀 공부 쪽으로 나는 좀 빠져서 차라리 수학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세무 있죠, 엄마. 네. 세무나 회계나 이런 쪽으로, 이런 쪽으로 빠지면은 이 아이도 좀 괜찮게 사실 것 같아. 이 아이가 여잔가요? 네. 이 아이도 가물이 되게 많아. 들어보셨죠? 네. 이 아이가 가물이 되게 많아서 눈빛이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쪽으로 차라리 일찍 아이를 요즘에 공무원도 뭐 세무랑 회계 쪽도 공무원 있다던데. 전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런 쪽에 관심이 없어서. 세무 회계 쪽으로 공부하는. 이 아이가 좀 그런 쪽으로 있죠. 뭐, 수학적으로 뭐, 이렇게 계산하고, 네. 이런 쪽으로 좀 트이신 분 같아. 그리고 얘가 뭐를 하면, 이게 계산적으로 생각을 잘 하는 아이예요. 몰라, 엄마. 아직 어려서 모르겠지, 10살이니까. 네, 잘... 근데 내가 이 아이한테 그 직업이 너무 뚜렷하게 보여. 근데 그거를 잘 활용을 해서, 나라밥 먹을 수 있는 공무원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빠지게 하면 이 아이 그나마 괜찮게 살 수 있어요. 저는 워낙에 야무지고 이렇게 막 가르치는 걸 좋아해서 차라리 너는 선생님? 선생님은 안 맞는
근데 선생님도 괜찮긴 한데 그 이 아이가 또 그런 게 있어요. 자기 감정 컨트롤 하는 게 조금 힘든 면도 있어요. 맞아요, 알죠? 맞아요. 근데 그거를 감정 컨트롤 하면서 누구를 가르쳐야 되는데 기복이 세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도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해. 그래서 단독적으로 하는 거 좋아하지 누가 이렇게 껴서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좀 심오해지기 쉬운 친구야. 하나 뭐에 몰두해갖고 생각이 깊고 막 많아. 근데 난 이 아이들 너무 이렇게 아이들이 어린데도 불구하고 직업이 뚜렷하게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근데 이 아이한테 그 직업이 너무 뚜렷하게 보여. 그래서 엄마가 지켜봤을 때 키우면서 관심사가 그쪽에 있고 이 아이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좀 빨리 밀어주면 괜찮으실 것 같고 오히려 큰 아이가 조금 털털하고 막 이래 뭐라 그래야 되죠? 좀 어떤 면에서는 푼수 같은 면도 있고 덜렁거리는 면도 있고 꼼꼼하지가 못해. 네, 덜렁덜렁덜렁거리고 주위가 조금 산만한 격도 있어. 네. 근데 이 아이가 조금 그거 있죠. 사고수가 좀 있어요. 다리, 발목 쪽으로 이렇게 삐끗해갖고 반기부스를 한다든가 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사고수가 있으니 올해는 운동 같은 거 한다든가 뭐 체육을 한다든가 이러면 몸을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이 아이가 아직 엄마 나 뭐 하고 싶어 이 생각을 별로 안 하죠. 네. 그리고 공부, 책이 별로 관심이 없어. 아직까지는 활동적으로 뭔가 하는 거 좋아하고 놀이 하는 거 좋아하고 막 그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는 아직까지 내가 엄마한테 직업군을 얘기할 수가 없어. 얘는 보여서 얘기한 거예요. 둘째 네네. 동생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그러면 아저씨는?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딱히 조심해야 돼. 딱히 지금 조심해야 될 게 뚜렷하게 들어오진 않는데 이 아저씨는요 욕심이 좀 있어. 욕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손을 안 대도 될 거를 갖다가 기팔랑귀에 손을 대서 손에 손실수가 좀 있고 금전에 손실수가 있어서 그거를 만회하려고 좀 머릿속을 또 꿍꿍이 아닌 꿍꿍이를 또 세우는 것도 있는데 뭔가 호되게 당했나 금전적으로도 한번 크게 마음 아픈 적이 있었대. 네. 예, 근데 그거를 만회를 하기 위해서 또 꿍꿍이를 하는 것도 있는데 실상 현실에서는 가능성이 없거든. 근데 이게 심리적으로 하, 이거면 될 것 같은데. 주식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주식해요? 주식을 빚을 내서 해가지고 뒤집어지겠다 언니가.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나와라 했는데 지켜본다고. 그치 지금 뭔가 꿍꿍이가 있다니까. 이게 머릿속으로 아 이거 이것만 하면 만회가 될 텐데 라고 아직도 아쉬워하는 마음을 못 버렸어. 네. 근데 여기서 더 하시면 절대 안 돼. 근데 아저씨가 아, 조금만 이게 이렇게 땡겨서 좀 하면 이게 될 것 같은데 굴리면 될 것 같은데 어? 1년에 본다고 하거든요. 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있는데 그냥 거기서 멈췄으면 좋겠거든. 절대 돈 안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순간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조금 올라갈 거예요. 네. 그거에 어 된다 이때다 이렇게 생각할 건데 그게 조금 순간에 올라가고 말지 이게 확 뛰어가고 만회가 될 수 있는 금액이 절대 아닌데 그거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난 속을까봐 겁나. 옆에서 너무 이렇게 막 말하는 사람들이 어, 엄청 많아. 팔랑귀라니까 아저씨가 지금 닫으라고 했는데 그걸 못 닫아가지고 어떡하면 언니가 단도리를 확실히 쳐요. 이 빚 이미 진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이 이상으로 난 더 생기면 난 못 산다. 그렇게 딱 단도리를 쳐. 이건 이미 어차피 벌어진 일이잖아. 네. 점사 보기 전에 벌어진 네. 이미 일이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해결을 할 수 있는 게 없어. 없어요. 어 없어. 그냥 끝이야. 그렇기 때문에 더 앞으로 저질르지만 않으면 감사합니다. 어. 아저씨한테 그래. 내가 전 봤는데 너 아무도 짓불도 안 들어오는데 그냥 하지 마. 어? 그냥 하던 거나 거기서 그냥 끝내. 이래. 근데 재물운이 제일 궁금해해요 본인은. 근데 아저씨가
이게 47, 8, 9줄을 넘어갔을 때 50줄이 들어가야 조금 금전운이, 내 금전운이 들어오지. 그 전에는 왔다가도 나가고 왔다가도 나가고 하는 그 금전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럼 계속 지금 그래서 월급쟁이로 그냥 있으셔야 돼. 뭐 차리시거나 그러시면 안 돼. 제발. 그냥 있는 돈이나 벌라 그래 그냥 고정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들으니까. 안 돼요. 안 되죠? 차라리 사업에 운이라도 있으면 내가 엄마 그냥 같이 사업해 이렇게 하겠는데 없어. 그러니까 괜히 바람치 마. 아, 주변에 아저씨들 좀 끊었으면 좋겠어, 좀. 다 말만, 입만 살아서 다 주변 사람들이. 그들도 제대로 된 사람들이 없어요. 다 비스무리해. 그래서 너무 안타깝대.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